전국의 시청자 여러분, 버섯밥 담스님의 술술 풀리는 소원성지 이야기 시즌 소리를 시작합니다. 육바람에 관해서 저번 시간에 스님이 강의를 했죠. 그래서 육바람이란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 보시하고 계를 지키고 욕을 참고 정진 노력하면 마음에 안정이 생기고 지혜가 생긴다는 내용으로 저번 주에 스님이 법문을 했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육바라밀의 첫째 보시에 관해서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시에는 대표적으로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 제가 선정했던 제시, 법시, 무예시. 그래서 제시는 바로 물질, 물질을 베풀고 물질을 보시하는 것이고, 법시는 부처님의 법을 인도를 하고, 여러분들이 주의 몸과 마음이 힘든 불자님들이나 몸과 마음이 힘든 법우님들을 부처님 품으로 인도하는 것도 큰 법시, 큰 공덕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수의동참이란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친구를, 어떤 도반을 포교를 했어. 어떤 법우를 포교를 했어. 근데 그 법우가 소원성취하고 잘 돼. 그러면 그 공덕으로 여러분들, 여러분 아들, 딸들이 잘 되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제시, 법시. 그러면 포교도 바로 법시에 해당된다. 맞죠? 그리고 무예시는 걸림없는 마음, 나의 도반이나 나의 이웃이나 나하고 인연맺은 사람이 두려움이 없는 마음이 들게끔 하는 것도 보시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다? 무예시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아셔야 됩니다. 선생님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제시, 법시, 무예시 중에 제시에 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시란 것은 아까 언급했듯이 물질로서 가난한 사람, 배고픈 사람, 헐벗은 사람에게 베풀어주는 것이 뭐다? 제시입니다. 그래서 노동을 통해 도와주는 것도 이 재물보시에 포함되는데, 거기에 관한 이야기를 한 가지 하겠습니다. 중국 춘추 전국 시대에 맹상군이라는 어마어마한 부자가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재력도 많고 권세도 높고 명예도 높고 모든 천하를 다 가진 이 맹상군은 자신의 생일날 초호화판의 생일잔치를 매년 벌리는 거예요. 자기가 태어난 날에 한 500명 되는 자기하고 인연맺은 사람들, 자기 아는 사람 다 불러놓고 막 초호화판 생일잔치를 벌이는데, 아름다운 풍악 소리도 들리고 무희가 춤을 추고 노래도 부르고, 손님들이 맹상원한테 잘 보이려고 해. 권세가 있고 명예도 높고 재력도 많고 하다 보니까 잘 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선물을 갖고 온 게 방 10방을 채우고도 넘치는 거예요. 천하를 다 가졌다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래 있는데 술도 몇 잔 다 마시고 알딸딸하이 기분이 좋아가지고 맹상훈이 술잔을 다 마시고 술을 놓고 코끝이 빨가이 적당히 취했어요. 그래서 기분도 좋고, 그래서 아, 오늘 정말 기분 좋은 날이구나. 이렇게 좋은 날, 나를 웃게 하는 사람들은 많지만은 이렇게 좋은 날 나를 슬프게 울릴 사람이 있을까? 이렇게 기분 좋고 즐거운 날, 내 생일날에 내가 눈물이 나게끔 나를 슬프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그 사람에게
큰 상을 내리라 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슬픈 노래도 부르고 슬픈 표정도 짓고 이랬는데 맹상군이라는 사람이, 맹상군이라는 제후가 눈물이 안 나는 거예요. 안 슬픈 거예요. 그런데 맨 마지막에 눈먼 장님이, 보잘것없는 초라한 눈먼 장님이 앵금을 들고 나가지고, 소인 재주는 없지만은 대감의 눈에서 눈물이 나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했어요. 그러니까 맹상군이 그래 냠 해봐라 냠 울려봐라 했어요. 이 재주고 나라를 슬프게 한번 해봐라 했어요. 그러니까 장님이 앵앵앵앵 하면서 아주 구슬픈 앵금을 타기 시작했는데, 여러분 해금 소리도 굉장히 슬프잖아요, 맞죠? 그래서 처음에는 천상의 소리처럼 아름다운 선율로 너무나 아름다운 소리로 시작되다가 조금 지나자 지옥의 고통스러운 소리가 나오고, 그리고 연이어 애간장을 녹이는 듯 창자를 끊이는 듯 그런 연주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한 30분쯤 지나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 앵금을, 눈먼장님 너무 잘 타니까 앵금의 연주 실력에 또 앵금의 소리에 넋이 나가지고 이렇게 넋을 놓을 점에 맹상군도 넋이 나가기 시작했죠. 그때 이 장님이 슬픈 곡조로 기가 막힌 음성으로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어요. 그 노래 가사 말이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나니 세상의 모든 일 덩구름과 같구나. 무덤을 만들고 사람들이 흩어진 후 적적한 산속에 다른 황혼이어라. 이 노래가 끝나는 순간 장님이 앵금을 세 개 퉁기자 줄이 탁 끊어졌고 이 앵금줄이 끊어지는 소리가 난과 동시에 맹상군이 그 자리에서 엎드려서 대성통곡을 했어요. 대성통곡을.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라니 세상의 모든 일 덩그러가 같구나. 맹상군은 모든 부귀와 권력과 명예와 모든 물질과 모든 것을 다 손에 쥐었지만 이 말을 들으니까 나도 지금 나이가 늙고 얼마 있으면 빈손으로 가는구나. 이 인생의 무상함을 깨닫는 순간 대성통곡을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살아있는 동안 죽기 전에 무엇인가 좋은 일을 해야 되겠다는 결심을 하게 된 거예요. 그 인생이 얼마나 부질없는 일입니까? 맞죠? 그것을 맹상군은 장님의 노래 속에 깨달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죽기 전에 살아있는 동안 좋은 일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자기 집에 큰 식당을 만들어 놓고 아침마다 국밥을 끓여가지고 요즘 말로 치면 무료급식 3,000명의 사람들에게 식사를 제공했어요. 여러분 300명만 모여가지고 밥을 먹어도 시끌벅적한데 3,000명이 모여서 매일 밥을 먹었다 생각해 보세요. 그 따뜻한 국밥은 누구든지 와서 먹을 수 있었으며 3,000명의 식객이 먹는 소리는 그 밥 먹고 밥그릇 딸딱 끓는 소리가 20리 밖에까지 들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장님의 노래 소리와 장님의 노랫말에 인생의 실체를 깨달은 맹상군은 자신의 재물을 다 풀었어요. 그래서 재물을 풀어서 굶주린 사람들을 위해서 매일같이 3천 그릇의 국밥을 만들어서 베푼 거예요. 비록 우리가 맹상군처럼 못하더라도 베푸는 일에는 익숙해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 베푸는 마음과 베푸는 행위는 우리를 잘 살게 만들어주는 선공덕이 되고
우리가 형편껏 이렇게 베풀고 보시하면 그것이 공덕이 되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쌀을 한 땀 한 땀 한 대 한 대 모아가지고 100포 또 150포 베푸니까 그 공덕은 누구한테로 돌아간다? 여러분한테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 몸과 마음이 힘든 분들이 여러분들이 베푸는 쌀을 드셔서 용기와 희망을 가지면 얼마나 큰 공덕이 되겠습니까? 그게 바로 무주상 보시다 이 말입니다. 스님 한번 소화하지 아시겠죠? 가진 것을 베풀 때 인색한 마음, 옹졸한 마음이 저절로 사라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혼란한 마음이 베품으로서 사라지게 되고 정신은 맑아지게 되는 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돈을 쓰더라도 돈이란 것은 돌고 돌는 것이 돈이에요. 악착까지 지면 치고 나가는 거예요. 빵 치고 나가는 거예요. 자, 제가 선정하겠습니다. 돈으로서 돈을 쓰지 말고 도로서 돈을 써자. 그래서 도로서 돈을 쓸 때 좋은 세상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법시인데 법시. 법시는 예 법보시라고도 하는데요. 이 법보시라고 칭하는 법시는 사람들이 온전한 정신을 가질 수 있도록 진리를 베풀어 주는 것입니다. 제가 선정하겠습니다. 법보시는 사람들이 온전한 정신을 가질 수 있도록 진리를 베풀어 주는 것이다. 즉 재물을 보시하는 것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재물을 보시할 수 있는 베풀 수 있는 근본 정신을 나누어 주는 거예요. 천장시주 만장공덕이란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나라가 해방 이후에 수십 년 동안 미국의 원조를 받아왔어요. 그런데 이러한 미국의 원조, 미국의 물질적인 보시에 대해서 우리의 몸과 혼과 정신을 미국에 팔아온 것이 아니냐 하는 일부 의식이 있는 사람들의 주장이 끊임없이 제기되는데요. 정녕 우리가 물질적인 풍요도 중요하지만은 그것이 개인이 되었던 국가가 되었던 정신을 잃어버리면 우리의 속 알맹인 혼과 얼과 정신을 잃어버리면 그것은 결과는 비참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요즘에 물질적인 풍요를 누리면서 정신을, 마음을 돌아보죠. 우리가 우리 모든 도반들의 이웃들에게 올바른 정신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법보시를 베풀어야 됩니다. 그러면 참다운 법보시는 뭐냐? 금강경에서는 삼천대천세계에 칠보로 보시하는 것보다 금강경 사국에 한 구절을 알려주는 것이 더 낫다 했어요. 이 사국에 봄소유상 계시망 약견재상비상 측견지래 이 사국에 불응주세생심 불응주세항법 미조포생심 업무소조 이생심 제3사국에 약이색견하 염성과 신행사도 불능견지래 제4사국에 일체유법 요모함포형 여로여기전 응자계시관 이것이 무슨 말이냐 금강경을 줄줄 외워서 읊으라는 뜻이 아니고 그 내용을 한 구절이라도 깨닫도록 일러주는 것이 큰 공덕이 된다 이 말입니다. 부처님 말씀 금강경 한 구절 지장경 한 구절이라도 한 구절이라도 알게끔 일러주는 것이 공덕이 된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 내용을 진심으로 깨달아야 복이 되는 것이고 맹상군처럼 장님의
노랫말 하나에 진심으로 인생의 무상함을 깨달아서 맹상군이 황골탈태했듯이 그 참뜻을 내가 포기한 사람에게 또는 내 이웃에게 진짜로 이해시켜야 그 사람의 복이 되고 나의 복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구체적인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금강경에는 금강경 사사구교 중에서 모양이 있는 것이 다 허망하다는 구절이 있어요. 모양이 있는 것이 다 허망해요. 우리의 젊음, 영원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 집에 사진을 보면 사진 보세요. 사진 보면 20대 때, 10대 때 예쁠 때 꽃띠. 근데 지금 보면 할머니가 앉아있어. 그걸 보면. 그리고 나이가 60, 70인데 마음은 이빨 청춘이잖아요. 마음은 소녀고 마음은 18, 19, 선남자, 젊은 총각인데 이미 육신은 늙어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은 변하는 거예요. 모든 영원한 것이 없어요. 영원한 것이 없어요. 내 아들, 내 딸도 영원히 내 옆에 있는 게 아닙니다. 영원한 것이 없어요. 영원한 것은 바로 부처님의 진리의 법. 부처님의 법이야말로 영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처님의 법을 가슴에 새겨서 육바라밀을 향하면서 정진할 때 바로 안욕따라 삼맥삼보리 세상의 행복을 얻게 되는 거예요. 성함성한지 아시겠죠? 네. 모양이 있는 것이 다 허망하다. 그 구절을 들려준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아 그래 맞다 합니까? 아니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말을 듣고도 무상을 절감하지 못하는 거예요. 아마 100명 중에 재행무상인, 재범무아인, 열반적정인 모든 것은 허망하다. 모든 것은 변한다. 이 말을 듣고 이해하는 사람은 100명 중에 10명도 안 될 거예요. 따라서 이 구절을 설할 때는 모양 있는 모든 것이 진정으로 허망하다는 것을 확실히 느낄 수 있도록 해줘야 돼. 허망한 것을 깨우치되 팔순 할머니랑 20대 처녀랑 같다는 것을 느끼게 해줘야 돼. 한쪽은 젊고 예쁘고 한쪽은 나이 많고 늙었다는 차별심이 있으면 이것은 말로만 허망한 것일 뿐인 거예요. 또 부처님께서는 사람의 목숨이나 파리의 목숨이나 똑같이 소중하다 했어요. 천상천하 유아독존. 그 진리를 알면 우리가 함부로 나쁜 짓 못하는 거예요. 그 진리를 알면 함부로 살생 못하고 그 진리를 알면 함부로 낙태유산 살생도 못하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확증을 심어줄 수만 있다면 금강경의 말씀대로 삼천대천세계의 칠보로서 보시한 것보다 더 많은 복을 짓고 복을 받는 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불법이란 것은 한 사람이라도 깨칠 수만 있다면 그 부처님의 말씀을 되풀이해도 되는 거예요. 법회란 것은 단 한 사람이라도 구제하기 위해서 법회를 여는 거예요. 부처님께서는 3000년 전에 83세의 노구에도 불구하고 한 중생을 구제하러 길을 떠나시다가 길에서 열반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법보시야말로 복짓는 일 중에서 정말 깨달음을 얻고 깨달음을 얻을 수 있도록 해주는 복보다 더 큰 복은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몸과 마음이 힘든 중생들을 포교하고 대법회를 한다든가 또는 방생을 한다든가 또는 간포에 운을 받으러 간다든가 주위에 친구들, 도반들 포교해가지고 우리 같이 가자. 같이 기도하자.
이렇게 인도하는 게 큰 공덕이다 이 말입니다. 스님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위 사람들에게 성심성의껏 우리가 마음을 전해야 돼요. 사사불공이면 처처불상이라 우리가 일을 할 때 운전하시는 분도 있고 또 손으로 일을 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발로 일을 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나 머리 이렇게 해주는 헤어 디자인도 계시고 직업이 전 세계 직업이 5천 가지가 넘어요. 맞죠? 야구 선수가 또 직업이고 축구 선수가 직업이고 농구 선수가 직업이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성심성의를 다하면 바로 그 자체가 공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심성의껏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해서 그들이 부처님의 올바른 참정신을 올바른 사상을 한 구절이라도 한 소절이라도 일깨워줄 수 있을 때 그것이 큰 공덕이 되는 거예요. 내가 별로 아는 게 없다. 법보시라는 것이 부처님의 올바른 사상을 전해야 되는데 내가 별로 아는 것이 없다 하면 능력껏 불교책을 법보시하는 습관을 기는 것도 아주 좋은 법보시예요. 그래서 또 책을 법보시할 때는 꼭 어려운 불경이 아니라도 사경책 있죠. 사경책. 친구야 야, 써봐라. 소원 빌어가 써봐라. 사경을 하면 얼마나 마음이 안정이 돼요. 그럼 사경해봐서 알지요? 그래서 오히려 어려운 불경보다는 읽어서 진리를 깨우칠 수 있고 그 다음에 가슴에 와닿을 수 있고 정신을 온전하게 만들어주는 쉬운 불교책이나 또 그런 알기 쉬운 글을 법보시하는 것이 더 좋을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마음의 눈을 열어줄 수 있는 글을 가깝고 먼 사람에게 두루 공양한다면 그런 큰 공덕이 되고 무량수 이루 말할 수 없는 공덕이 되는 거예요. 스님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첫 번째 보시의 종류 중에서 첫 번째 무슨 보시? 제시, 제보시, 두 번째 법보시, 세 번째 바로 무해시. 무해시. 그래서 무해시는 모든 두려움을 제거하여 평안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는 보시입니다. 두려운 마음을 없애고 친구가 예를 들어 애를 낳는다. 애를 처음 낳아. 나는 두 명 낳았는데 그러면 처음 낳는 친구는 불안해요? 안 불안해요? 불안하죠. 배가 이렇게 만삭이 돼가지고 불안할 때 친구의 손을 잡아주면서 친구야 걱정하지 마라. 애 잘 낳을 수 있다. 이렇게 안심을 시켜주고 두려움을 없애주는 것도 무해시에 해당하고 수술 들어가는 환자한테 대수술 들어가는 환자 얼마나 두렵겠어요. 걱정되고 내 잘못되면 어쩌노. 그 아픈 환자한테 수술 들어가는 환자한테 손을 잡아주면서 기도해주고 괜찮을 거다. 수술 안 하면 더 건강해지고 좋아질 거다. 이렇게 두려운 마음을 없애주는 것도 무해시에 해당하고 학교의 학생이 선생님 내가 부산대학 들어가야 되는데 실력이 안 됩니다. 어쩌면 됩니까? 그래 지금 한 6개월 남았으니까 지금부터 열심히 기도하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다. 너는 잘할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 이렇게 안심을 시켜주는 것도 바로 무해시에 해당한다 이 말은. 그래서 쉽게 비유하자면 10살배기 어린아이가 있어요. 근데 싸움을 못해. 어린 남자아이가 있는데
싸움을 못하고 맨날 어둠하고 다니는데 자기 옆에 한 20살 되는 형아가 건투도 잘하고 덩치도 큰 형아가 보디가드처럼 따라다니면 두려운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 20살 되는 형아 백이 있잖아요. 든든한 백이 있어가지고 이제 내 괴롭히는 놈들 내 못 괴롭힐 거다. 우리 싸움 잘하는 형아가 있어서 이러면 두려운 마음이 없고 걱정이 사라지잖아요. 맞죠? 네. 그렇듯이 여러분들도 든든한 형아 백처럼 바로 부처님 백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부처님 백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면 반드시 불보살님의 가피를 받게 돼 있다 말이야. 간절하게 부처님 좋은 인연 만나게 해주시오. 하니까 좋은 인연 만나자. 부처님 좋은 인연이 내 떠나지 않고 내 옆을 지키게 해주시오. 한번 안 떠나고 딱 지켜주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아셔야 됩니다. 스님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10살 먹은 아이가 20살 먹은 형아가 딱 옆에 건투 잘하는 형아 있어가지고 이러면 철아가 안 두려워. 겁날 것도 없고 든든하고 혼자 있을 때는 야 인마 이러면 도망가기도 바빴는데 든든한 형아가 있으면 자기보다 힘센 덩치 큰 친구들이 이리 와도 얼마든지 당당해 줄 수가 있고 깡패가 찾아와도 힘을 딱 주고 버틸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무회시. 즉 든든하게 믿을 수 있는 것이 있으면 두려울 게 없는 거예요. 그러면 두려울 게 없으면 얼굴도 좋아지고 잠도 잘하고 근데 마음이 불안하고 두려워가면 심장이 벌렁벌렁하면서 잠도 안 와. 불안해져. 얼굴도 안 좋아지고. 그래서 나아가서 여러분들이 부처님 전에 간절히 기도해서 안심 인명을 완전히 얻은 사람은 죽음에 임해서도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생사의 두려움까지도 다 해탈시켜 주시면 그것이 바로 최강의 무회시인 거예요. 그래서 제시, 법시, 무회시. 그리고 두려움도 사라지고 그리고 니르바나 해탈의 마음을 얻고 나아가 성현의 가피를 입는 것도 무회시에 해당하는 거예요. 언제 어디서나 부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보호하고 계신다는 확실한 믿음만 있다면 그 사람은 두려울 곳이 없는 무회 경계에 들어선 사람이라 할 수가 있고 부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관세음보살님과 지장보살님이 내 뒤를 바짝 따라다닌다는 믿음만 있으면 총알이 빗발치는 전쟁터에서도 두렵지 않은 거예요. 스님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깊은 믿음이 생기면 두려울 게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불안합니까? 두렵습니까? 그러면 간절히 관세음보살이든 지장보살이든 화엄성중이든 약사이를 부리든 불보살님의 명호를 간절하게 외치고 기도하십시오. 두려움 없는 마음이 생기가 돼 있다. 이 말. 스님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처럼 깊은 믿음이 생기면 두려운 마음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뭐다? 무회시. 아무것도 아닌 듯한 이 무회시가 꼼꼼히 따져보면 두려움을 없애주는 무회시야말로 최상의 보시이고 가장 복을 잘 짓는 일이다. 도반들이 절에 이렇게 갑니다. 가서 기도를 하고 내일 모레 뭐 공무원 시험 친다든지 또는 뭐 중요한 시험 친다든지 또 내일 뭐 중요한 사업 계약을 한다든지 할 때 불안하고 초조할 때 내 옆에 도반이 옆에서 친구야 잘 될 거다. 마음 편하니 기도해라. 이것도 무회시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 주위 사람들에게 이와 같은 무에시의 보시를 즐겨서 베풀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맨날 뒤에서 시기질투나 해서 이간질이나 해서 그럼 된다 1번 안 된다 2번 몇 번? 그래서 여러분들이 두려움 없는 마음 불안한 마음을 없애주는 무에시의 공덕을 느낄 줄 알았네만 누군가한테 어려운 일이 닥쳐가지고 아이고 어쩌면 좋노 아이고 내 지금 뭐 어떻게 해야 되노 이렇게 불안해할 때 어떻게 하긴 용기를 잃지 않고 우리 같이 기도하자 안심시켜 주면서 아이고 내가 이러다 죽는 거 아닐까 아이고 내가 이러다 죽는 거 아닐까 이럴 때 손잡아주면서 그래 염려 마라 부처님께서 너 함께 계시잖아 하면서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어 주는 게 이 자체가 큰 공덕이 된다 이 말이에요. 무에시는 돈이 드는 것도 아니고 힘이 드는 것도 아니에요. 맞죠? 네. 오직 우리가 하고자 하는 마음만 내면 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한마디에 충과 함께 따뜻한 마음으로 무에시의 즉 무에의 보시를 베푸는 습관을 기른 거예요. 그러면 월요일은 원래 없고 화요일은 화가 나도 없고 수요일은 수시로 없고 목요일은 목이 터져라 없고 금요일은 금방 없고 또 없고 토요일은 토실토실하게 없고 일요일은 이름서 존다. 이것은 제시일까요? 법시일까요? 무엇일까요? 대답은 잘한다. 네. 바로 무엇이에요. 우리가 따뜻한 미소 그리고 따뜻한 웃음을 베푼다면 그 자체가 큰 공덕이 몸이 좀 피곤하고 몸이 좀 괴롭더라도 따뜻한 미소를 베풀고 내가 지금 마음이 언짢아 마음이 괴롭고 마음이 짜증나 그래도 억지로라도 웃음을 짓고 따뜻한 미소를 지면 그것은 내가 웃다 보면 어느새 마음도 웃게 되는 거예요. 내가 기분이 좋은데 인상을 찌푸리면 내 마음도 찌푸리 되고 내가 기분이 안 좋지만은 웃게 되면 내 마음도 웃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감사와 사랑과 용서를 가슴에 새기고 우리가 보시의 마음을 행할 때 제보시, 법보시, 무에시의 마음을 행할 때 한량없는 공덕이 되는 거예요. 제가 설정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감사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감사하는 인생의 주인공이 된다. 불평불만한 마음을 가지면 불평불만한 상황이 발생하고 불평불만한 마음을 가지면 건강이 안 좋아지고 불평불만한 마음을 가지면 불평불만한 인생의 주인공이 된다. 절대로 할 수 없는 것을 절대로 되도록 한다. 이것이 부처님의 법이다. 행복해지려면 행복한 사람 옆에 있으면 되고 술술 풀리려면 술술 풀리는 법담 스님과 함께 할 때 술술 풀립니다. 어제는 바꿀 수 없지만 오늘은 만들어 나가는 것이다. 우리는 태어날 때 울면서 태어났지만 행복하게 웃기 위해 살아가는 것이다. 스님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그래서 오늘 육바라밀 보시지계 인욕정진 선정지혜 육바라밀은 대승불교로서 대승의 큰 뜻을 가지고 큰 수레 많은 사람들이 그 대승이라는 큰 버스에 타고 극락으로 갈 수 있는
행위 바로 육바라밀입니다. 오늘은 보시지게 인용 정진 선정 지혜 중에서 보시에 보시 바라밀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래서 제보시, 보보시, 무예시 내가 가진 것도 없지만은 얼마든지 큰 보시의 공덕을 지을 수 있는 무예시를 가슴에 새기면서 보안사법 담스님의 술술 풀리는 소원성 기하이신 쓰리 다음 시간에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완전히 술술 풀립니다.